자, 현대위아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예, 전기차 시장 성장, 이 부품과 관련된 이야기, 한온 시스템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한국 단자를 또 한 분은 갖고 오셨네요. 역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멘텀으로 연결되어서 바라볼 수 있는 한국 단자, 자동차 관련 종목들 두 종목,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오늘 대안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과 한국 단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중에 또 부품주로 잘 아시는 종목들이실 텐데, 자,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먼저 한온 시스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죠? 네, 김명수 PB님. 김명수 PB님, 한온 시스템은 어떤 점을 좀 좋게 보고 계세요? 한온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온 시스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한온 시스템은 열 공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열을 관리하는 모터에서 반도체, 충전까지 이제 넓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열 공조 시스템에 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이제 미래차 전반에서 한온 시스템이 굉장히 역할이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온 시스템은 도요타의 자회사인 덴소에 이어서 글로벌 제2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특히 공조 부품의 가격은 이제 미래차 영역에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공조 모듈이라든지 또는 뭐 압축기 등도 7% 이상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중요도가 커졌는데 이제 검증된 제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완성체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수익성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주 구성 변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 전기차 이외에도 요 그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주주 변경 때문에 2015년 한행 컴퍼니와 한국타이어가 70%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 6년이 지났고 다음 달에 이제 인수 당시 설정한 옵션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인수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 관련해서 예비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후보군으로는 한라그룹 플러스 산업은행 또는 LG그룹 플러스 칼라일 상업펀드, 뭐 SK그룹 이런 등 언급되고 있고 이러면서 아마 한온 시스템이 더욱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온 시스템도 역시 뭐 지난주 금요일에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올해 뭐 작년 코로나 이후에 한온 시스템의 정말 차트를 보니까 굉장합니다. 막 움직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대안주는 바로 한국 단자죠. 한국 단자. 역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포인트로 한국 단자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 한국 단자 어떨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또 시작이 한자로 똑같습니다. 네. 같이 비슷한 글자로 오늘 많이 시작하는데요. 아, 좋네요. 네, 한국 단자는 일단 중요한 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그냥 하나 커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넥터. 네, 커넥터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자 부품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연결하는 즉 어떤 저 케이블 연결하는 것도 커넥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보다 좀 더 초정밀 커넥터라고 하는 작은 이제 전장용 쪽에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원래는 가전 쪽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장 관련된 쪽의 부품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비중이 조금씩 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가장 뚜렷하게 실적의 변화가 나왔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커넥터하게 되면 가전 쪽이나 IT 쪽에 들어가는데 어떤 비중이 그렇게 뭐가 수익성이 높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뚜렷하게 성장세를 작년부터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이게 전장 부품 쪽의 변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또한 1,200억대, 그래서 1,000억대가 넘어가면서 한 50% 이상 작년 좋았던 실적 대비도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으면 주가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네. 쪽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8,600억대인데 올해 보여줄 실적 대비해서 그동안 꾸준히 올랐다고 하더라도 많이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재무구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량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보율만 15,000%, 15,000%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자금 여력들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를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관련된 전자부품 쪽의 변화, 흐름들 계속 확인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바라보면은 일단 어떤 가격적인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는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계속 횡보하면서 압박을 그러게요. 보이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한국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좀 더 다른 모습은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박스권 안쪽에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상승의 압박들이 높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8만 3천 원대 안쪽으로 해서 매수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직전 고점 때는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한 11만 2,500원대 2015년도였었죠. 이쪽까지도 네. 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어지는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지금 보여주는 실적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6,500원대로 박스권 하단부 정도를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미수 대표님은 한국단자, 현대위아의 대안주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역시 현대위아처럼 실적이 말을 해주는 한국단자를 확인을 해주셨고요. 그 전 고점이었던, 그 전에 최고점이었던 11만 2,500원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병수 PB님께서 아까 알려주셨던 한원 시스템의 가격 전략도 좀 제안해 주실까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종가 16,950원 언더에서 만약에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16,950원 이하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서 대략 한 1차 목표가는 한 15% 정도 위인 2만 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리면 15,500원 바로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16,950원 언더로 들어가서 2만 원 목표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김명수 PB님은 한원 시스템, 현대위아이 대안주로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당연히 첫 번째로 떠오르는 한원 시스템을 픽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대안주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서로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한 평가 한 번씩 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한원 시스템 어떠세요? 네, 두려우면 시간입니다. 앵커님이 시키는. 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부담이 되죠. 네, 근데, 한원 시스템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손꼽히는 열관리 처리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인데, 네. 살짝, 어쨌든 좀 비싸다는 느낌. 그러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 보니까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도 실적이 말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지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이제부터 보여줄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에게 한원 시스템 가지고 오셨는데 비싸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김명수 PB님은 한국단자 어떻게 보세요?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부품업체 중에 유명하진 않지만 알짜 네.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투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현대위아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이 각각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국단자와 한원 시스템 여러분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저희가 지켜보고 또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안주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또 한 주의 시작, 5월 말, 5월이 끝나고 이제 또 6월이 시작되는 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 한마디요. 네, 5월 말입니다. 5월 달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 힘들었습니다. 앵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코너인가요? 네, 근데 일단 6월 달부터 들어가는 시장과 함께 약간 변화가 된 요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소비재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차익 실현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경기 민감 쪽으로 다시 살짝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5월 달과 마찬가지로 6월 달도 크게 바뀌어진 게 없는 상황 쪽에서 FOMC회의죠. 이쪽까지도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서 그래도 흐름들을 맞춰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경기 민감주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셨고요. 김병수 PB님은요? 5월 모두 다 함께 힘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저번 주부터 외인들이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장에도 떠난 외인들이 확실히 돌아오는 모습이 보일 것인가가 앞으로 6월 장의 시작이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명수 PB님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돌아와 줄 수 있는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했는데요. 자, 김민수, 김병수, 김호수, 저희 김수 트리오 월요일에 아주 좋은 앙상블을 보여드릴 테니까 두 분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